오늘도 평화로운 서울시 은평구 연소 535 하나고등학교의 태양왕 패널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 너는 수명 얼마나 남았어? 나 올해 18살이야. 그러면 폐기될 때까지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런 셈이지.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더라.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을 비춰가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 거지? 아니야,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이번에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더라? 잠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미래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 유지, 보수, 폐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래의 태양광 뭐요? 쉽게 말씀드려, 본 법은 태양광 패널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유지 보수에 관한 소비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에너지 발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이전까지는 없었던 폐패널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 관한 제3조부터 살펴볼까요? 태양광 패널 여러분들, 지금 패널에 먼지를 비롯한 여러 오염 물질들이 붙어 있으시죠? 네, 맞아요. 3조에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잘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산 소비자들이 실시간 효율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기 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상태를 점검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지자체는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기 점검 실시 업체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참 좋은 법안이긴 한데 우리가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에서는 여러분을 폐기시킬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한 현황들을 지자체는 국가에 보고하도록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 절차와 재활용 현황까지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단으로 버렸을 경우 제5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투기하였을 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벌금은 어떤 조건에 따라 징수되는지, 벌금이 징수되는 과정과 지자체의 국가 보고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는군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여기 6조를 보시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러분의 폐기 후 과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6조에서는 국가가 태양광 패널 사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지, 여러분이 안전하고 바르게 폐기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의 폐기 과정을 담당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환생하는, 즉 재활용될 때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행동들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적으면서 생산자들이 여러분을 재활용하게끔 그 의무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 7조를 본다면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앞선 조항들에서도 말했듯이 국가에서 과정을 거쳐 폐기를 할때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활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겐 인증마크를 붙여주기도 한답니다. 오, 그러니까 진짜 국가까지 이렇게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고요? 이제는 마음 편히 폐기돼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말이야. 우리 저 법률안이 부결되기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정말 다행이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법들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